저희 짐은 이게 캐리어 큰 거 두 개랑 이 가방 하나랑 여기 뒤에 엄청 큰 백 하나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이거 수화물이 넘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가서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직원 안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러쳐지다. 이거 시간 지정자 수업. 에어컨 뒤에서 끝낼 때 침 무시할 때만 여기 올려주세요. Ladies and gentlemen, the cabin crew is pleased to be joining you on flight. 내일 출발 첫째 팀. 진짜 간만에 보는 마크 MNS. 자꾸 안경에 이렇게 스키가 차요. 그럼 지금 날씨 보이는데 개 추워요 지금. 와씨 날씨 왜 이래. 저는 빨리 택시 예약해두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15분은 비싼 곳이에요. 현대식 아파트라. 시내 있으면 비싸죠. 네. 네, 이거 뭐예요? 양선거. 아, 여기 시장 선대구나. 네. 우와. 이런 거 짜잔, 집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 춥긴 하죠. 이게 끝이에요. 여기 화장실 있고, 2층에 저희 침실이 있습니다. 짐 드는데요. 다행히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가지고, 위에서 자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진보다는 좀 낡긴 했는데, 일단, 이거, 여기를 한번 쫙 닦고, 이제, 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리에 도착을 했고요. 집 청소하고 짐도 좀 싸다가 이제 은행 볼일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은행은 루브르 근처에 있고요. 그 부동산 주인,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분이 저 대신, 말을 이렇게 하지? 저 대신 지금 그 은행 예약을 대신 해주셔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1시까지인데 이미 늦었습니다. 여긴 지금 좀 쌀쌀해서 이렇게 겉옷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겉옷 입고 가방 메고 저는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OOTD. 여기 아까 그 나시에다가 이 추리닝 바지에 운동화에 이거 셔츠 입었습니다. 이건 원래는 이렇게 매는 건데 소매치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그냥 크로패스 백으로 냈습니다. 마스크까지 챙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타고 다니시네요. 그냥 지금 늦어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는 그 공원 이름 뭐였지? 그 루브르 옆에 있는 공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점심입니다. 와, 진짜 배고파서 토할 것 같아. 여긴데? 대사관에 왔어요. 여기 스위스 대사관인가 봐요.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어떻게 들어가? 여기 아니고 여기가 아마 군사학교인 것 같아요. 오, 좋다. 혼자니까 답답복숭아는 특히 더러워서 못 먹고 저는 아까 전에 산 산삼순화 먹겠습니다. 배를 보면서 저는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두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지금 다리가 문제네. 키워줘 볼까? 이렇게 진짜 개 찐따 같네. 너무 찐따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어쩌다 보니까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제가 집 가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길 다 돼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 한강이죠. 한강인데 이렇게 보면은 또 에펠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진짜 프랑스 건물이죠. 와, 여러분 진짜 1년 반 만에 온 여기가 원래 뚫려 있는데 지금 아마
한 시간째 여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키가 맞거든요? 지금 못 들어가게 생겼어. 망했다. 집이 아닌가 여기가? 여러분 아침이랑 많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너무 피곤해요. 입술도 다 지워졌고. 입술 뭐야? 지금 집 1층에서 열쇠가 안 열렸잖아요. 완전 그래서 다행히 다른 층에 사시는 분이 도와줬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 다 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50유로를 들고 나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50유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돈 때문에 사실 돈을 가지러 왔습니다. 지금 배도 너무 고프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밥을 먹고 아니다 장을 보고 밥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리는 파마 때문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장 보러 왔습니다. 이거 없네. 샴푸를 맞을까? 이 거는 3개짜리라서, 아, 6개짜리라서 전 12개 사겠습니다. 익스큐즈모. 메시. 이 스시집에 이불 어디서 파냐고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 데려다 주신대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사장님 덕분에 까르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빨리 사야 돼요. 이거 확실히 엄청 넓어요. 아니 머리는 날이 갈수록 더 그지가 그지꼬리 되고 있네. 포비야 포비. 네, 여러분 저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불을 잘 샀는데 사장님이 그 나오면은 다시 연락드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남한테 부탁하고 뭐 피해 끼치고 약간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냥 걸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십몇 분밖에 안 걸려서 걸을만한 것 같아요. 지금 8시 넘었는데도 해가 안 지고 있습니다. 아, 지려고 하고 있어요. 한 9시쯤 지려고 하나 봐요. 8시 반인데도 안 지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불을 사고 돌아왔고 이거 저녁으로 이걸 샀어요. 스시. 저녁 샀습니다. 이제야 먹어요. 일단은 느낀 게 있는데요. 프랑스어를 딱 기본적인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디 가면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안 좋더라고. 그래도 오늘 할 거 제가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은행 갔다 오게 되었지만 두 번째 그 번역 받아왔지. 그리고 이불 샀지. 청소랑 내일 이거 핸드폰 유심만 사면은 끝이에요. 오늘 스타벅스 컵을 못 샀는데 내일은 돈을 들고 와서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화장실 청소부터 좀
해야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뭔가 엄청 많이 걸어다니면서 발이 너무 아파요 지금. 좀 빨리 쉬어야 되겠어.